별빛이 당신을 인도할 거예요. 이제 정리해야겠어. 무게가 있군. 유용하지만 자주 쓰진 않겠어. 좀 더 성불성. 유용하지만 자주 쓰진 않겠어. 오랜만에 있으면 좋겠는데. 슬슬 움직이도록 하지. 쥐가 나올 수도 있겠군. 머리 아프신가요? 아쉬운 대로 써야겠군. 그냥 깔끔하고 빠르게. 좀 더 손볼 수는 없는 건가? 피를 씻어내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아쉬운 대로 써야겠군. 슬슬 움직이도록 하지. 함부로 열긴 싫은데 말이야. 아쉬운 대로 써야겠군. 무의미한 행동임을 알면서도 기적을 보지. 이걸로 대비가 될지. 별 하나가 적군요. 함부로 열기 싫은데 말이야. 아무리 숨어도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어. 곧 금방 끝나. 고요한 분위기가. 아주 병원에서 병을 얻어가는 경우도 있어. 아프다. 적군요. 쥐들은 어디 있지? 원하는 일은 아닌데. 운명의 끝은 죽음. 유용하지만 자주 쓰진 않겠어. 무질서도 질서라는 말이 있지만 글쎄. 함부로 열긴 싫은데. 조심히 가야겠어. 잠시만요. 아주 좋아요. 함부로 열기 싫은데 말이야. 루미나.
움직였어요. 세 번은 소독하셔야겠군. 대부분 화살에 맞은 환자들을 꽤까다릅니다. 잠시만요. 여기에도 화성이 뜨는군요. 의실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말이야. 이걸로 대비가 될지 질병의 그림자가 좋아할 길이야. 실체는 세 번은 소독하고 써야겠군. 타임! 이렇게 벌레가 들뜨릴 텐데. 루미나리가 움직였어요. 휴식을 취하고 싶다. 신중하게 조심히 열어봐야 돼. 이제 치료할 수 있겠군. 별 하나가 적군요. 미술도 경지 예술이지. 운명이 도망쳐보세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기적은 없을 거예요. 어지럽고 불쾌하군. 원을 잃은.
질병을 신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쓸 일이냐? 아, 잘라주지. 금방 끝날 거다. 운명의 끝은 죽음. 아직 흉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글라스는 나비의 날개처럼 흐린다. 별 하나가 적군요. 화성이 떠오른 것 같아요. 운명의 끝은 죽음. 화성이 떠오른 것 같아요. 누군가 탈출 지역으로 생존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란스러워질 것에 대해 미리 사과하지. 원하는 일은 아닌데. 싫어요. 신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다 움직였어. 느껴지는군. 불길한. 싫어요.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지. 빵빵! 금방 끝날 거다.
기대해보지. 타임! 미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운명이 끝에 죽음. 아직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급. 이제야 주는 건가? 모래성을 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번거롭군. 엉망이겠군. 바람에 모래가 섞여 있고. 도망쳐보시죠. 조심히 여겨야겠어. 나한테 상태를 정돈된 길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게. 여유를 가져도 되겠습니다. 느껴지는군. 불길한 그 불빛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이곳은 볼까요? 시간이 아까워. 운명의 끝에 죽음. 아직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 화성이 떠오른 것 같아요. 천체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화성이 타임과 충돌을 시켜야 조심하세요.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당신의 의지가 운명과 이어진 결과예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화성은 타인과 충돌하기 쉬워요.